나 인텔에서도 8000이 제대로 안 됐었는데 암도 오고 8000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안정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작하자마자 에러가 떠버리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컴퓨터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인텔에서 암드 갔다가 암드에서 다시 인텔로 왔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인 발로란트에서 성능이 더 안 나오는 걸 알매에도 불구하고 오버클럭을 더 했을 때 포텐셜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했었는데, 램오버가 제가 7600에 CL34인가까지 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제 CPU에 메모리 컨트롤러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근데 그 맨컨이 좋은 걸 구매를 하려면 맨컨 좋은 거 뽑기를 한 사람 거를 중고를 구매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8월 9일입니다 생각나는 일정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인텔 CPU가 출시를 하는 루머가 떴습니다. 공식은 아니지만 사실상 인텔은 항상 루머 떴을 때 기간이 엄청 밀리거나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10월 달에 14세대 K 시리즈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14세대가 메테오 레이크였었죠. 그러니까 아키텍처가 완전 엎어지는 원래 예정은 그랬었었는데 뭐다? 또 사고리다! 여기서 또 좋은 소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 암드가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그 핵심이 되는 그 아게사를 배포를 하는데 거기에 좀 대폭 업그레이드가 되는 아게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메모리 오버클럭이 이제 막 인텔 마냥 막 8000 이렇게도 오버클럭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제가 사용하는 보드가 X670E 히어로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서 스틸 레전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드에 이슈가 정말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 오버를 거의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드를 하나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암드에서 드디어 오버클럭 특화 보드가 나온 거죠. 히어로 같은 경우는 메모리 슬롯이 4슬롯인 제품인데 지니 요 친구 같은 경우는 2슬롯 제품입니다. 그래서 인텔의 에펙스 마냥 램오버가 특화가 좀 돼 있는 그런 보드인데 요 보드를 제 오늘 메인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고 실제로 오버클럭을 바짝 당겨가지고 발로란트 프레임이 어느 정도 갭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짜란! 이쁘죠? MATX입니다. 요 메인보드는 어디서 구했다? 아이, 뭐 어디서 구했겠어요. 오버 시스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오버 시스템에는 못 구하는 게 없어요. 요즘에 컴퓨터 말고도 눈쟁 세팅 쪽 방송 장비까지 이제 오버 시스템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세팅 장비 구할 때 오버 시스템에 사장님 연락 딱 하면 칼같이 막 배송 오고 막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지니 같은 경우는 이게 있습니다. M.2 그 APX 마냥 여기에 달아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일반 M.2 SSD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뭘 써요? 옵테인을 쓰죠? 그게 M.2 슬롯에 포트가 연결되는 방식인데 나 이거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이거 잘하면 안 들어가겠는데요? 항상 이 메인보드 같은 거 새 제품 깔 때 딱 드는 생각은 섹시하지 않아요? 레이아웃이 개발자들이 영혼을 갈아서 만들었을 것 같은 이 제작을 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여기서 느껴지는 이게 현대미술이지. 일단 포트는 양쪽 슬롯에 모두 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장착이 되고 방열판이 달린 쪽이 아무래도 메인 슬롯이겠죠? 아 그러면 오른쪽이니까 상관이 없겠네요. 이게 왼쪽이면은 그 튀어나오는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오른쪽이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 못합니다. 이 깐지나는 방열판 달린 이거는 떼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스틸스 레전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암드 초기 7000모델 리뷰할 때도 이 보드 썼었거든요.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부팅이 안 돼가지고 벤치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었거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했는데도 지금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박으면 되네요. 어우 좋습니다. 매우 좋은데요? 이거 간섭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얘가 좀 특이한 게 메인보드 전원 포트 옆에 이상한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PCI 익스프레스 6 다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게 있는 애들이 이거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 좀 더 전원 넣는 거였나? 뭐 그런 용도로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는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에이수스 보드 상위 보드 전세대부터였나 전전세대부터였나 이 기능이 들어간데 너무 좋아요. 글카 이거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실상 글카 끼고 나면은 손가락 안 들어가거든요. 특히 공랭 쿨러까지 같이 달릴 수 막 안 돼가지고 막 드라이버 넣어서 이렇게 슈팍 했는데 기판에 찍어가지고 그 레이어 나와가지고 망가지는 사람들 꽤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해서 한번 해먹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로 뺄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저는
67800X3D를 달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커버를 씌워두겠습니다. 보완이 될 거라. 암드 장점 중에 하나는 전 개인적으로 백플이라고 생각해요. 백플이 자체에 백플이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호환이 돼서 이거 하나만큼은 칭찬. 인텔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조금 달라진 게 원래 에이수스 쪽 보드 이거 꾸며져 있던 게 유광 비스무리한 게 섞여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는 올 무광이네요. 서머를 뭘로 할까? 아 저번에 이걸로 했었지. 서머는 역시 더콤 서머스. 얘는 호환성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위쪽 그냥 해도 되겠는데? 잠깐만요. 이게 밑으로 이렇게 오니까 위쪽으로 해도 되겠다. 오! 너무 좋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바로. 얘는 전원 버튼이 있다. 네 이제 잘 켰고요. 지금은 레모브가 안 돼 있습니다. 5200MHz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암드 GPU들이 메모리 두 개를 켰을 때 5200MHz가 최대입니다. 기본 순정이. 그래서 5600MHz 메모리를 껴도 5200MHz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장 글카도 켜져 있고 이제 작업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먼저 할 거고요. 역시나 부팅 속도가 좀 느리긴 하네요. 그래도 스틸 레전드 때보다는 훨씬 빠른데 지금 느리긴 합니다. 이제 설정을 좀 해야 되겠죠. 보안 부팅 아머리 그레이드 펜석 설정 프로파일을 저장해 줍니다. 하이 볼테이지 모드 전압 오토로 2036 1.5 이상이네요. 6.25를 일단 넣고 MC 전압도 1.45를 넣을까? 이렇게 해서 클럭을 좀 높여 보겠습니다. 7800으로 한 켜 해가 볼게요. 오 켜졌습니다. 사실상 제가 원하는 건 8200, 8400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하이엔드 하시는 분들도 암드에서 지금 8000을 맥스로 잡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 바이오스에서. 그래서 깔끔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만일에 8000이 되면 땡겨보는 걸로. 슬프네요. 부팅이 안 되네. 아까 전에 7800이 됐었잖아요. 좀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 전압 쪽을. 근데 전압 쪽 올리는 건 좀 불안하긴 한데 내가 지금 예비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이게 터지면은 오늘 컴퓨터를 못 쓰거든요. 인텔로 다시 바꾸기도 너무 귀찮아서 전압 조금만 더 올려보면은 될 것 같긴 한데 해봅시다. 이번에 1차 쪽을 일단 다 잡았는데 한번 해보자. 느린 느낌이다 뭔가? 오! 8000 들어갔다. 일단은 1차 램 타이밍이랑 TRC까지만 대충 잡았습니다. 전압을 좀 넣을 수 있을 만큼의 한계치까지 때려박아서 사실상 이 이상 넣는 건 안 되고 안정화하면서 점점 전압을 조금 낮춰나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TM5를 먼저 돌려볼게요. 일단 대충 10분 정도는 된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된다? 바이오스로 가서 세부 램타를 조금 더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6. 오! 켜졌다! 나 인텔에서도 8000이 제대로 안 됐었는데 암도 오고 8000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안정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작하자마자 에러가 떠버리네. 클럭을 내리니까 되죠. 근데 사실 오늘 테스트 할 거는 극한으로 막 조이고 뭐 하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지니 보드가 와서 처음 고클럭 오버클럭을 했을 때 성능 갭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줄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해보는 거기 때문에 1:1 동계화 해가지고 극한으로 줄이는 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그걸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거 한 3회 정도까지만 통과되면 밸브 돌려가지고 한번 실사용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그전에는 팀 데스매치 말고 일반 데스매치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일반 데스매치 같은 경우는 맵도 너무 여러 개고 실제 인게임하고 프레임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실제 인게임보다 프레임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정 구역에선 또 스폰이 많이 됐다가 스폰이 많이 안 됐다 막 이게 변칙적으로 적들이 모여있는 구역이 너무 번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좀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팀 데스매치 같은 경우는 실제 인게임이랑 명수도 똑같고 스폰이 되는 구역 자체가 비슷하고 실제 인게임하고 작동되는 방식
방식 자체가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게임하고 프레임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맵도 3개밖에 없어가지고 테스트하기도 좀 더 편하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어저께 했던 거라서 가장 최근에 테스트 진행한 거죠. 이것만 보면 됩니다. 이거 오늘 테스트 진행한 거. 생각보다 엄청 높게 나오네요. 인텔도 이거 세부 램 다 잡은 겁니다. 7600에 734, 동일한 램에 이 정도까지밖에 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암드 같은 경우는 동일한 램에 7800에 지금 34인가? 좀 더 높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뭐 맴컨이나 뭐 그냥 그 차이 따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인텔도 FF 보드에, 그러니까 최상급 보드에서 오버클럭 한 거기 때문에 절대 오버가 낮게 들어간 건 아닙니다. 세부 램 다 잡을 수 있는 건 3차까지 빡세게 다 잡은 거고요. 이제 지금 피아자에서 조금 더 프레임이 높게 나왔던 걸로 보이는데, 인텔에서는 디스트릭트 같은 거 로 비교를 해보면 평균 프레임이 25%가 지금 차이가 납니다. 하위 1% 프레임도 113%, 하위 0.1%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게 계측이 되는데, 이건 지금 게임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게임 더 돌려서 피아자랑 카즈바까지 더 돌려볼 거고요. 아까 전에 암드 돌렸던 건 6200으로 돌렸던 거 있거든요. 이건 진이 말고 다른 걸로 했던 건데, 요거 결과도 보면은 요거 결과가 더 높게 나오는 것도 있네요. 이 보면은 카즈바 같은 경우가 525까지도 나왔었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하위 0.1% 프레임 이미 조금 개선된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건 지금 맵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몇 판 더 돌려볼 거니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전체적으로 인텔이 하위 0.1%는 더 높게 나오는데 하위 1%랑 평균 프레임이 확 차이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4800 순정으로 비교했을 때 확실히 램오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갭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근데 1:1 비율 램오버랑은 1:1 비율 램오버, 아까 저거 6200 같은 경우는 세부램 다 아무것도 안 잡은 겁니다. 1차만 잡았어요. 1차도 CL만 잡았습니다. CL만 잡아서 사실상 제대로 된 램오버가 아닌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하위 0.1%랑 하위 1% 프레임은 확실히 클럭을 더 높여서 FCLK를 더 높이면 개선이 되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뭐 이거는 5800X3D 때도 동일하게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디스트릭트 말고 카즈바랑 피아자 두 개 맵 더 돌려가지고 확실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찾았습니다. 일단 7800 카즈바까지 하고 왔습니다. 근데 하위 1% 프레임이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1:2 고클럭 오버클럭 하는 것보다 1:1 오버클럭을 땡기는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6200 이거 1:1 오버한 건데 세부 램타를 아무것도 안 잡은, 심지어 1차에서도 CL값만 잡은 친구가 지금 하는 거랑 성능 차이가 엄청 두드러지게 크게 나지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1로 오버를 다시 하는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아이씨, 오버 한참 했는데 또 해야 되겠네. 그냥 지금 합시다. 매도 미리 만든 게 낫다고 했어. 지금 합시다. 6400으로 낮춰봅시다. 일단은 대충 돌아가네요. 한번 61.1 대충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뭐 많이 켜져 있어가지고 조금 높게 나오긴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대충 프레임 한번 뽑아보면 느낌 알겠죠? 그냥 얘를 넣고 7800인데 피아자를 안 하긴 했어. 다른 데 피아자 했던 거 넣어봅시다. 이거 아까 램 대충 맞춘 거. 그리고 인텔 평균 프레임 같은 경우는 뭐 맞추나 안 맞추나 솔직히 그냥 7800X3D의 영향인 것 같고, 세부 램타를 맞추니까 하위 1%랑 하위 0.1%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판의 격차라고 하기에는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10% 넘게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 많이 나는 것 같고, 인텔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위 0.1%는 좀 나오긴 하지만 하위 1%,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레임 자체는 좀 더 높은 면이 있다. 이게 이걸로 보면은 좀 더 확실한데, 이 파란색 부분을 그냥 동일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안쪽 부분에 좀 사이즈를 보시면 되는데, 이쪽이 이제 스터더링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빨간색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스터더링이 더 많게 느껴질 수 있다. 근데 인텔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사이즈는 지금 작은 걸로 보이죠. 암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다. 램오버를 세부 램타를 잡으면 더 줄어들긴 한다. 뭐 지금은 단판 경향성이라서 뭐 한 판 정도는 더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1:1 램오버를 하는 쪽이 좀 더 나아 보이네요. 8000 가까이 램오버 조지는 것보다. 디스트릭트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6200 세부 램타 안 잡았을 때에 비해서는 세부 램타가 무려 26%나 상승을 했고요. 사실 근데 얘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세부 램타를 잡은 7800으로 오버했을 때보다도 지금이 하위 1%가 15%나 더 높네요. 그리고 하위 1%도 5% 정도. 평균은 뭐 사실 거기서 거기고, 인텔하고 대비했을 때도 하위 0.1%가 10%나 더 높고 하위 1%가 20%
정도 더 높습니다. 지금 평균 프레임 같은 경우는 뭐든 간에 25% 정도 더 높습니다. 사실 완전 급이 다른 CPU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 오버는 아직까지는 암드는 1대1 오버가 낮다. 세보램타를 제대로 조고 1대1로 6200이나 6400 정도 수율에 따라서 CL26, 28 뭐 이렇게 정도로 하는 쪽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고클럭 오버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램 수율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암드 오버는 사실상 지금이 거의 마지막이지 않나 싶긴 해요. 이 정도가 24기가짜리 모듈 2개 쓰는 오버 같은 경우는 클럭이 더 올라가는 오버라고 했지 CL 값을 더 땡길 수 있는 램타를 더 줄 수 있는 오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1차 램타를 뭐 바짝 조우고 그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7800 3D는 뭐 세부램타까지 조우는 쪽이 평균 프레임 증가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 하위 1%랑 하위 0.1% 같은 좀 하위 프레임을 땡기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얻는 거는 확실히 발로란트에서 프레임이 인텔보다 나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인텔 같은 경우가 사실상 13900K가 아키텍처 똑같고 클럭 200MHz 올라가고 그래서 13900KS랑은 사실상 CPU 클럭이 동일하고요. 캐시 메모리 개선 없고 코어 개선 없고 그냥 수율 좋은 13900KS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램 오버를 뭐 얼마나 더 땡기겠어요. 다음 세대까지도 7800X3D 이거를 그냥 계속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아, 저번 시간에 제가 그 7800X3D랑 7950X3D랑 뭐 완벽한 비교까지는 안 됐었잖아요. 그때 데스매치로 해가지고 좀 너무 들쑥날쑥했었는데 팀 데스매치로 하는 걸로 두 개 중에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지금 바이오스랑 칩셋 드라이버 개선 더 되면서 7950X3D가 조금 더 좋아진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램오버는 1대1 동기화로 램오버를 하는 쪽이 나아 보입니다. 아직까지 인텔을 쓰고 싶긴 하지만 내가 하는 게임에서 그렇고 사실상 다음 세대가 아키텍처가 바뀌는 게 아닌 걸로 확정이 나버린 이상 오버클럭을 하는 재미가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다가 커브 옵티마이저 같은 거 셋업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클럭을 땡겨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저런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아 1대1 맞네요. 1대1 동기화 되고 맞네. 레이턴시나 좀 더 땡겨볼까요? 기어다운 모드랑 막 이런 것까지 해서 그것도 한번 해봐야겠다.